재미가 없다. 이래 뭐 미쳐가 있어야 되지. 이래 쉬면은 재미가 없어. 술만 처먹고, 너도 저녁 때부터 술 처먹겠지. 우울증, 우울증, 씨발, 갖춰놓은 거다. 혼자 있으면 좋아. 존나 외로워. 참 사는 뒤다, 뒤. 나도 힘들겠지만, 근데도 힘들고. 이걸 또 마차가 살아갈라 갈락하에 다 뒤로 전전을 사는데, 너무 이래 살을 사다 보니까, 이제는 그걸 마차가 갈락하니까, 이 잔잔한 거에 힘든 거야. 이번 올해 가장 행복했던 일 중에 자전거 탈때 제일 행복했다. 제일 힘들어서. 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그런 막. 그때 참 행복했다. 한편으로 보면 한심스럽고, 또 한편으로 보면 잘하고 있고, 또 한편으로 보면 와 그래 못 살았나 싶기도 싶고, 여러 가지의 마음감이 교차하지. 그거는 뭐, 그대들도 그럴 수도 있고, 나도 그럴 수도 있고, 뭐, 정답은 없겠죠. 저는요, 방송을 하면서 4년 동안 생전 처음 보도 못 하는 사람, 그리고 오래 알던 지런지런 누나, 조카, 뭐, 쳐낼 사람도 많이 쳐냈고, 안 보고도 많이 살고. 아우, 씨발, 내가 왜 이래 살지? 진짜 개씩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꼴통으로 살았다. 근데 내가 진짜 솔직하게 뭐큰 돈이라 하면 큰 돈이고 푼 돈이라 푼 돈이지인데 뭐 돈을 많이 벌어보고 쉽게 벌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솔직히 말해서 해갖고 굳이 고생을 왜 해?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. 내가 살이 조금만 더 젊었으면 한 20대 후반 정말 아구죽게 멀어 잘 살긴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럼 지금도 늦었다. 물론 나이 내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그런 말할수 있지.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못 배운다 하는 말이 그 이런 말 같아. 뒤질 때까지 배워도 못 배워 인생은. 그죠? 행복의 기준? 행복 기준은 없다. 500도에 1000원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1억 있어도 행복할 수도 있고 삶이 존나 재미없을 때 그냥 그때는 후원도 막 많이 받고 할 때에도 그냥 족같은 거 방송도 킥 싫고 그냥 족같을 때이 삼겹살 먹는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와 눈물이 그만큼 나오대. 젓가락 내려놓으면 되는데 아는 어른이랑 막 손 일찍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야그 삼겹살 몇만 원씩 끊어가지고 서로 한 주씩 더 처먹기라고 나도 그렇고 젓가락 들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 돌아보겠대. 지금까지 행복한 거 있지?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한 사람 우려먹어서 우려먹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. 솔직하게 말해서.